아유, 오늘도 출근을 해볼까? 아유, 벌써 이 집에 산 지도 15년이 넘었네. 아유, 아 여보, 아유, 아유, 아 여보,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 어? 아유, 그게 말이야. 아유, 아 또, 그게 있잖아. 또 요루루 때문에 그런 거야? 어? 아 요즘 그게 요루루가 사춘기 때문에 그런 건가? 어, 어. 어제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거든. 아, 학교에서 이상한 애들이랑 뭐 몰려다닌다고 그러더라고. 학교에서 이상한 애들이랑 몰려다닌다고? 그래. 거기다가 뭐 요루루가 사춘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 어? 어제도 되게 늦게 들어왔어요. 새벽에 들어왔나? 어? 고등학생, 어? 고등학생이 내가 어제 밤늦게 들어왔다고? 어? 그래, 내가 말을 해봤자 듣지도 않고 여보가 한번 얘기 좀 해봐, 잘 좀. 이거 안 되겠네요. 아빠인 내가 쓴소리 좀 한번 해야겠네, 어? 아휴, 근데 얘는 학교 갈 시간인데 왜 안 들어와, 어? 야, 요루야, 요루야, 어? 요루야! 아니, 무서운 아빠가 오늘 너를 혼내주려고 왔어, 어? 요루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아야, 왜? 요루야, 어? 아빠야, 어? 아빠 말에 들어야 될 거 아니니, 어? 아빠, 나 어제 늦게 들어와서 피곤하단 말이야. 아, 좀 냅둬! 아니,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니? 어, 요루야, 내려와, 내려와. 아, 엄마가 맛있는 밥 해놨어. 맛없어. 아, 나중에 내가 사 먹을게. 됐어, 나가. 아니, 아니, 지금 가야 될 텐데, 어? 요루야, 아, 아빠 그럼 이따가 내려오면은 10,000원 줄게. 빨리 내려와, 알겠지? 아, 진짜. 아, 어이. 아, 여보! 나? 여보, 내가 아주 따끔하게 혼내줬어, 어? 아니, 진짜? 어, 아주 그냥, 발발 떨더라고. 그래도 아주 얘가, 이제 안 그럴 거야, 오늘도 일찍 들어올 거야, 근데 왜 안 내려와? 내려올 거야, 내가 10,000원 준다고. 아니, 아니, 아니. 내려올 거야. 아니. 진짜. 요리야, 왔어, 어. 언제 줄 거야? 아니야, 일단 밥 먹자. 뭘 줘? 앉아봐, 앉아봐. 뭘 줘? 이거 콩나물 뚝배기인데 맛있게 먹어. 엄마가 특별히 후추 많이 듬뿍 넣었어. 우리 딸, 우리 이쁜 딸을 위해서 엄마가 열심히 준비한 거 아니겠니? 엄마. 응? 아, 진짜 나 아침에 치킨 먹고 싶다고 했잖아. 도리장머리 봐라, 젓가락을 던지네. 이러니까 내가 아침을 먹기가 싫지. 아이, 그 엄마 열심히 만든 건데. 그래,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만든 건데 그렇게 젓가락을 던지면 안 되지, 어? 이거 따끔하게 한 마디 뭐해? 맛이 없는데 사람이 먹기 위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침을. 아니 우리 여보, 엄마 따끔하게. 이거 내가 여보 내가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따끔하게 건네게. 요루루 너 오랜만에 혼나봐야겠구나, 아빠 너 아무것도 뭐라면서 왜 나한테 막 그래, 아빠? 아, 젓가락을 던지다니. 버르장머리 봐라, 너는 혼날 줄 알아, 혼내봐, 혼내봐, 아야, 아빠한테 왜 젓가락을 던져? 아유, 요래야, 학교 나가, 학교! 빨리! 아, 빨리 내가 더러워서 학교 간다, 진짜. 이놈이. 아, 맞다, 아빠. 왜? 요래야, 왜? 나 학습지 만들어야 되는데, 5만원만. 학습지 사야 된다고? 아, 요루야! 요루야! 아니, 여보, 주지 마요. 저번에도 엊그저께인가 그렇게 사갔어. 아니야. 요루루가 필요한가 보지. 나 진짜, 나 5만원 필요해, 아빠. 아니, 요루루 아니라니까. 저번에도 엊그저께도 그렇게 가져갔다니까. 아, 요루야, 미안한데, 안 되겠는데. 나 진짜 엄마도 아빠도 아무것도 몰라, 진짜. 여보, 아무래도 요루루가 사춘기인 것 같아. 아유, 나는 아유 모르겠다, 여보. 아, 진짜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나간다, 진짜로 나. 와, 열 받쳐. 요루루, 오늘도 한번 신바탕에 달려봐야지, 맞냐? 가자. 가자. 오늘도 아주, 아주 위험천만하게 달려보자고. 가자! 가자! 이거 왜 이래?
페달이 망가졌나? 어! 우와우! 우와우! 달려라 달려라 왕바우! 야 가자! 가자! 어, 잠깐만 야야 요리야 저거 봐라 저거 우리 학교 가장 찌질이 맹구 아니야? 어? 어 저런 바람직한 녀석 예 우리도 한번 저 녀석한테 삐늘 한번 뜯어보자고 맹구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서 가야죠 어이 어이 너 방금 들고 있었던 거 최근에 나온 그 엘리트 특급 쪽집게 학습지 아니야? 아니 이거 엄마가 열심히 돈 모아서 사준 그런 말이야. 이 자식이 어디서 그런 어디서 그런 잔꾀를 빨리 그 어? 그 머리에 쏙쏙 들어가는 암기 과목을 빨리 내놓지 못해? 이거 엄마가 준 건데. 있는 거 다 내놔라. 어, 너 다 숨기고 어? 걸리는 거 있으면 너 학교 사문함에 있는 교과서 네 문제 다 풀어버릴 거다. 아니 그것만큼은 안 돼 여기서. 어이 녀석. 오늘도 보람차게 공부해볼까? 녀석. 오늘도 보람차게 공부를 끝내버렸잖아. 집에 돌아가서 불량하게 예습 복습이나 해볼까? 아유, 내가 못 산다. 아유, 요리야, 내가 못 살아. 어? 아, 또 뭔데? 또 자전거잖아. 어? 자전거 왜? 아니, 무슨 양아치 마냥 어?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갔다 와. 학생이면 학생답게, 어? 오토바이 옆에 사놨잖아.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야지. 오토바이는, 어? 불량한 애들이랑 타는 거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이가. 아유, 빨리 집에 들어와. 엄마 속상해 죽겠네. 아유. 아유, 요리야, 빨리 좀 와. 아유. 아, 또 오네요.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어? 엄마는 요즘 요리를 보면 아주 속상. 어, 그거 뭐야? 손에 든 거 그거 뭐야? 어? 아, 이거는. 아, 설마 그거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암기 단어장이야? 어? 아, 좀 저는 학생답게 좀 저는 공부하면 안 돼요? 무슨 소리 아니라고!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암기 단어장이라니! 아니 너 삥 뜯었지? 애들 그렇게 계속 삥 뜯을 거야! 엄마 속상해 죽겠어! 아니 괘씸하게 엄마... 자기 혼자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공부를 하려 하고 있잖아! 어디서 괘씸하게 자꾸 머리 쏙쏙 들어오는 암기장에 공부하고 있어! 어? 삥을 뜯을 거면 엄마가 몇 번을 말했어! 돈을 뜯으라고 했지! 돈! 어? 아휴 엄마는 진짜 아휴 네가 언제부터 사춘기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엄마는 진짜 너무 속상하다고 미치겠다 진짜로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엄마한테 어? 내가 뭘 잘못하는데 대체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어? 아 밖에 바이크는 뭐고 그 암기 단어장은 뭐고 엄마는 너를 뭐 바르게요? 건강하게 키우라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어? 엄마가 어? 너 임신했을 때부터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배 아파서 낳았는데 자꾸 이럴 거니? 됐어요 엄마는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요리야 너도 나중에 엄마가 돼보면 엄마 심정을 이해할 거야 꼭 너 같은 딸나 알았어? 아유 모르겠다 나는
진짜 도대체가 엄마는 진짜 너 머리 아프다. 나 같은 딸이 나와봐야 엄마의 노고를 이제 알게 돼? 끼고 있네. 안 나오면 되지. 근데 나 같은 딸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많이 힘들라나? 아 여보, 곧 아기가 태어날 텐데 이름을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